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전일 해외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마감 시장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상당히 패닉에 빠질 정도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존스 9.36% 상승, 나스닥도 9.35% 상승, S&P도 9.29% 상승으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독일도 0.77% 상승, 영국 2.46%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권 전일 상당히 심하게 우리나라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번갈아 가면서 발동되면서 상당히 혼란 속에 빠졌었는데 중국이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전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하니까요. 상당히 강한 상승세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공매도 일시 제한 조치를 해도 시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오히려 공매도가 하루에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간 것입니까? 일단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추가로 2.85% 더 상승해서 마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일단 전달하고요. 상당히 낙폭 심하게 저점 대비해서는 8% 빠졌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은 13%가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43% 코스피 하락 마감, 코스닥은 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1조 1650억 팔아 제낀 하루였고요. 코스피요. 죄송합니다. 자, 그에 비해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좀 해주니 반등도 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 선물이 전일 만기약 들어왔다 이거죠. 이것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금지해 버렸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개별 종목을 한번 보자면요, 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못 때리니 공매도 위에서 때려서 밑에 주가 주춤하게 만들었던 애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8% 이상, 9.28% 하락하다가 1.16%로 8% 정도 반등을 해낸 거거든요. 거래량 터졌고요. 자, 외국인은 매도 때렸습니다만 기관이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외국인이 며칠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있는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관심있게 보자 했는데, 자, 16만원만 훼손 안하면 된다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17만원으로 마감됐으니 반등시도 한번 기대해 본다면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개발에도 가열차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셀트리온, 추가 상승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최근에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받고 있는 IT 전기전자 쪽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판단은 크게 변함없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삼형제에 저는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무너뜨리면 안되는 여기 38,000원권 무너뜨렸습니다만 강하게 반등시도 그래도 나오고 있으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죠. 공매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시장과 같이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이루고 있다가 물론 하락으로 좀 처진 박스권입니다만
이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13% 시장이 빠지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KMW가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자, 장중에 상당히 참 망연자실이란 말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데 16.9%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10% 반등 해냈거든요. 추가로 반등세 나온다면 시장 안정 찾아가는 모습에 절대 뒤질 부분이 없는, 그래도 5G 종목 중에 대장이니까 월요일날 반등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잠깐 5G 종목들 보자면요. 이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5G 인프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도 있거든요. 5G가 RFHIC가 중국 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일단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죠? KMW는 여기 정도의 상황인데 RFHIC가 먼저 돌아섰고, 국내 원투를 달리는 KMW도, 그죠? 조금 안정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KMW도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 RFHIC도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 HFR까지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2차전지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자, LG화학이 전일 상당히 급락세 보여서 참 시장이 패닉은 패닉이구나 생각했는데 양봉 시연했습니다. 마이너스 0.29에요.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어저께 못사 들어갔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반등 나오는 이 구간에서 잘 대응하면 되니까 월요일 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이런 2차전지 쪽의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먼저 지정돼서 10일 동안 공매도가 전일 금지된 상황이었죠. 자, 양봉으로 반등시도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하락 중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어왔다, 1조 넘게 사들어왔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자, 반등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너무 큰 낙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5만 4천 원 권역까지의 반등이 일단 가능하다,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 위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매수 단가를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은 매매 기법이었습니다만, 분할로 만약에 했다면, 자, 5만 4천 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한번 현재 단기간에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그 위로는 상당히 저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5만 4천 원 간대도 지금 현재 단가에서 거의 10% 정도, 그죠? 10%좀못 미칩니다만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수도 그 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닌데, 시장이 반등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5만 5천 원권 정도에서 좀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받는 상황에서, 저항 받는 상황에서 재반등 나올 때 줄였던 부분 다시 매수하고 하면서 단가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트레이딩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도 크게 밀렸습니다. SK 하이닉스도 9만원권 인근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요, 9만원 인근에서 조금 줄였다가 아까 삼성전자와 같은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는 그런 전략 세워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죠? 6만 2천 원권 무너뜨리지 않고, 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승 이후에 박스권 형성한 정도로 강세 보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거는 기대가
닥터K도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 반등 나올 때 결코 소외되지 않고 먼저 강세 보이면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전일 급변동해서 여러분들도 오전장에 만약에 주식을 다 매도한 부분이라면 오후장에 또 상당한 멘붕이 왔을 테고요. 종목군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현재 캔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낙폭 심했던 부분들 당겨 올리는 양봉 시연하면서 시장 그래도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플러스 나고 있는 권역이 5G고요. 그 외에는 현재 바이오 쪽이 조금 그죠? 양봉의 크기가 크죠? 이런 부분들 잘 한번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어느 섹터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지 체크하신다면 추후 매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한나라 지수가 10% 인근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이 참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전염병의 우려로 인해서 교역이 문제가 아니라 왕래를 서로 차단해버리는 그리고 거의 집 밖을 나다니지 말자 이러한 상황이 되니 그죠? 그 이후에 산업이 있고 할 텐데 물건이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교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유 자금으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레저를 그죠? 즐길 수 있겠습니까? 공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모든 전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거의 스톱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빨리 대응책들 지금 각국 정상들이 내놓고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들 조금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좀 편하게 주말간 보내시면서 새롭게 반등하는 장에서 잘 대응해봐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하고요. 주식 기초 강의 내에서 핵심 필살기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한번 꼭 돌려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